아휴. 자, 오늘 볼 게임 메이스터 에그 대탐험입니다. 아, 몇 년 전에 제가 브레인아웃이라는 IQ 테스트 게임을 상당히 재밌게 즐겼었는데 요게 또 그런 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오, 스테이지가 되게 많나 보다. 뭐 130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난이도가 좀 상당하다고 해 들었었는데 지금 뭐 딱히 전혀 뭐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뭐 이거 순식간에 4스테이지까지 왔어.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더 해야 된다고? 정말 더블 점프가 되는 거야? 오, 그러네. 예의를 갖추세요. 이거 뭐죠? 이거 뭐 인스타 감성 카페 디스하는 건가요? 탈출 방법은 인스타 DM으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또 이거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어, 뭐야 이거 진짜 개발자분들한테 DM 문의 넣어야 되는 거야? 자, 예의 있게 떡떡떡 떡떡떡. 아니 근데 뭐 다른 키가 없잖아 이거. 뭐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뭔 소리야? 아,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임이 아닌가 봐 이거. 예의절을 갖추라는 거는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얘기지. 문 열어! 문을 3회 두드리세요. 아, 이거 터치해야 되는 거야, 설마? 떡, 떡. 아, 클릭하는 것도 있네, 이거. 비밀번호? 떡, 떡, 떡. 아! 아! 오케이. 뭔지 알았다. 상자 눌린 횟수네. 하나, 둘, 셋. 3. 하나, 둘, 2. 하나, 둘, 셋, 넷, 3, 2, 4, 1. 오케이. 3, 2, 4, 1. 오케이. 역시. 어, 예전에 그 IQ 테스트 추리게임 했었던 그 감각이 살짝씩 돌아오고 있네요. 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요? 뭔데, 문이? 왜, 왜? 아. 도망가지 마! 문이 사륜안을 쓰는댑쇼? 잡혀라, 잡혀라. 나한테 잡혀라, 잡혀라. 어, 이 녀석 이거. 어? 아! 붙잡으면 되네. 야, 이거 뭐 거의 오감을 그냥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극한으로 추리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문이 날아올랐다고? 문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거 올라가서 터트려야 돼. 땅, 땅, 땅.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패턴 파악했어요 저. 이거 터치까지 풀로 활용해야 되는 아주 그런 갓겜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개 터트리고 후후 빠르게 들어가야 돼. 빠르게. 아, 탈출 성공. 야, 이거 피지컬까지 요구를 해? 게임 너무한 거 아니야? 정천 입지. 뭔 소리야?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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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뭐지? 야, 아, 야! 왜 이번엔 두 번 점프가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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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날아라! 다 왔다. 옛 기술을 사용하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옛 기술이라. 뭐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법한 뭐 로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가? 콜럼버스 에그와 같이 달걀을 깨트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 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 옛 기술이라. 아, 이거는 뭐 똑같 반복되는 수작이라 이전 방법은 통하지가 않는군요. 이번 건 좀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아, 이거는 뉴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그 뉴 패턴을 깨달아야 돼. 어지럽게 만드는 건가? 일시정지를 클릭하면 문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알아내?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완전 뉴 패턴이라 일시정지 당해버렸어. 이건 반칙 아닙니까? 아유, 골 때리네. 자, 그러면은 규칙을 준수하세요. 아, 아, 빨간 불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초록불 빨리. 난 못 지나간. 달아!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안 돼! 에그발 아래 블록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라. 최대한 쉽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어 게임 진짜 완전 킹받네 이거. 근데 뭔가 퀴즈를 푸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거 넌센스 퀴즈 같아 약간. 마음의 눈을 뜨세요. 아 이 뭐 다리 같은 게 있다는 거 같은데. 야 그러면은 요 무릎에 블록이 스위치였네. 엑셀 누르면 끄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있네 왔어. 확인했어 이 자식들. 오케이 너 이제 패턴을 알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네요 이 게임은. 짜파 클리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꽃갈콘이 참 거슬리네. 아 너무 킹받아. 어 답답해요 여러분. 와 이거 감이 1도 안 오는데요. 아 짜증나. 맞춰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 아 이 더러운 온갖 술수에 그냥 농락당한 느낌이란 말이야. 아 오케이 나 이 게임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무지성이 승리한다. 상점은 9시에 오픈한다고요? 아니 잠깐만 몇 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거야? 8시간 동안 해 기다려야 된다고? 8시간 기다려다 화병 걸려서 그 전에 죽을 듯. 무지성에는 똑같이 무지성 힌트로 대응한다. 물음표를 시간 아래로 이동해서 받으세요. 아! 아, 또 당했다. 나도 모르게 저 물음표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었어. 반성하자. 약간 게임이랑 싸우는 느낌이야 이거는. 오 마이 갓. 발판석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하다. 어떻게든 상식을 버려. 난 무지성 멍청이다. 아 발판이 뭘까. 와우 역시 모든 것은 가능하다. 모든 것은 가능해. 상식을 버려. 무지성 게임에는 무지성이 답이야. 난 뇌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왠지 뒤로 갈 수 있는 패턴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올라가지 말고 내려 올려 뭐든 가능성 올라가라. 요거로 올리는 건가? 잠깐이나마 상식을 바랬던 제 불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안 닿을 것 같은데? 이건 닿겠지. 안 닿을 것 같다면 내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 안 닿을 것 같아. 아, 나 씨. 야마. 밀어. 마구 밀어. 어? 그냥 나. 아, 맞네. 왜 무조건 열쇠를 따고 나가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우리. 와 저 진짜 이렇게 화가 나는 게임은 처음이었어요. 거울 세계는 또 뭐야 이거. 어? 이상한 게 있네 또.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진짜 한번 다시 한번 또 뇌를 없애가지고 이어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네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휴바